됐어요. 네. 네. 아, 여기서 알파고가 네. 아, 포기를 한 겁니다. 네. 네. 박수 한번 칠까요? 네. 네. 아, 예. 네. 아, 이거 아, 예, 감사합니다. 한 판을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3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. 뭐, 이 1승은 정말, 좀. 그 전에 모아과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뭐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.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덕택에 그래도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집이 도둑 들어서 자기 집을 재산을 다 훔쳐가면 네.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. 어, 먼저 끼워갔어요? 그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수예요. 뭐 그 수를 둔 이유는 그 수뿐이 없었습니다. 그 장면에서 뭐 다른 수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한 수였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아서 좀 오히려 좀 어리둥절합니다.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어?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아 이거는 여기요? 정말 어떤 의미죠? 이거 약간 일단 알파고가 노출시킨 약점은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. 아, 기본적으로 백보다는 흙을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또 오늘 뭐랄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가 나왔을 때는 일종의 뭐 실수라기보다는 버그 형태로 좀 수가 배수가 진행이 됐거든요. 그래서 생각 못했을 때 좀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. 부탁인데 뭐 마지막에 돌갈이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100으로는 그래도 제가 한번 이겼으니까 그냥 제가 폰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떤가 좀 세일을 하고 싶습니다. Yeah, I guess it's fine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시죠.